자, 이번 시간에는 index라고 하는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라고 하는 파일은 .git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현재 저희 디렉토리에는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echo hi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script.js라는 파일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git status라고 했을 때 git이 script.js라는 파일을 untracked 파일, 즉 버전 관리에 의해서 추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index라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index라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가한 script.js라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git은 이러한 파일이 index라는 파일에 존재하지만 script.js라는 파일은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script.js라는 파일이 아직 버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dex라고 하는 이 파일은 1차적으로 버전 관리되고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git add script.js라고 하고 git status라고 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script.js라는 파일은 새로운 파일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죠. 즉 버전 관리가 시작되어 있지만 아직 커밋되기 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어떤 파일이 바뀌었나요? 자, 여러 가지 파일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index를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script.js라는 파일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git의 입장에서는 이제 script.js라는 파일은 워킹 카피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index라는 파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버전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 파일이 현재의 버전 누구죠? 이거죠. 자, 현재의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요거 4f로 시작하고요. 이 4f로 시작하는 것의 내용이 이거고 이 트리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cript.j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저장소에는 script.js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index라는 파일에는 script.js가 존재하기 때문에 git의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script.js가 새롭게 추가된 파일이지만 아직 커밋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commit -m o라고 하고 git status라고 하면 git이 nothing to commit이라고 보여줍니다. 즉 커밋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index라는 파일이 리로드를 해봅시다. index라는 파일이 script.js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현재의 버전이 가리키는 트리에 보시는 것처럼 script.js라는 파일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git의 입장에서는 script.js가 수정되지 않은 저장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파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git add script.js 뭐 이런 식으로 add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파일의 변경사항을 일단 index에다가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mit을 한다라는 것은 인덱스에 올라가 있는 이 파일과 그 파일의 내용을 우리가
트리에다가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인덱스에 등록한다라는 것은 곧 트리가 될 파일을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dex라는 파일에 무언가를 등록하는 것은 커밋할 대상을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커밋이 될 내용들을 올리는 무대라는 뜻에서 이 index 파일을 stage area라고도 부르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